자실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벳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티벳의 중심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라다크의 샴 지역 갈츠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라다크의 무슬림 커뮤니티가 달라이라마에게 5천 공양을 올렸습니다. 라다크 자치힐 개발위원회가 달라이라마에게 5천 공양을 올렸습니다. 티벳 중앙정부는 티벳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유엔 전문가들의 요구를 환영했습니다. 티벳 공연예술원 6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망명티베트 의회가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는 77회 인도 독립일을 기념했습니다. 런던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에스토니아의 세토 왕국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호주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6회 대만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라다크 샴 지역의 갈츠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달라이라마는 8월 18일 아침 그 지역 사람들의 환영 속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라다크의 샴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갈시 광장에서 다라보살 장수 수여를 전환한 후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8월 15일 달라이라마는 히마잘 프라데시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장마철 폭우 사고로 목숨을 잃은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변지에서 달라이라마는 유가족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했습니다.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달라이라마 재단에서 기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최근의 끔찍한 산불로 인한 목숨을 동탄스러운 손실과 재산 그리고 문화유산 건물의 파괴에 대한 하와이 주 사람들, 특히 마우에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기 위해 주지사 조시 그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8월 10일 라다크의 시아파와 수니파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주처트 여크마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 미얀 발가에서 달라이라마를 위한 점심 공양을 올렸습니다. 인류의 인심을 강조하면서 달라이라마는 지역의 종교적 조화를 칭찬하였고 종교 커뮤니티에게 계속하여 종교적 조화를 구축하는 촉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시아파 대표 아시라프 알리 바르치, 안주만 이마마 회장 및 수니파 대표 드르 아브델 쿠어움, 안주만 무인몸 이슬람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달라이라마의 평화, 조화, 형제의 의리까지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8월 16일 달라이라마는
인더스 강변 손두갓에 위치한 시의 지역에서 라다크 자치 힐 개발 위원회에 의해 주최된 점심 식사에서 참석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라다크 사람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여 인도 병야가 습하고 무더운 문순 오는 동안 일반적으로 건조한 기후를 즐기고 라다크를 계속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지핑 위원회인 다시 결천, 잠양 체링 남결 의원, 관리들, 그리고 라다크의 다양한 조직과 종교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구금 및 장기간의 감옥형을 선고받은 9명의 티베트 환경 인권 옹호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중국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즉시 송박을 촉구했습니다. 8월 10일 발표된 성명에서 인권 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여사 메리 로울러 평화로운 집회와 연합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클레멘트 나시소니 불에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즐거움과 관련된 인권 의무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보이드 티베트의 구금 및 선고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보 제공 부족을 우려하였으며 이것이 이러한 인권 옹호자들을 잊게 만들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활동가들의 가족이 그들의 운명에 대한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금된 9명의 환경인권 옹호자들은 안냐 생드락, 돌지 닥탈, 겔상 족랑, 돈줍딘진 남결, 출팀고보, 장춥노둡, 노미시 등 티베트의 암도와 감지역에서 신선한 산에서 불법 광산 활동을 항의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중의 사냥을 드러낸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정보 및 국제관계부 장관 논진 돌마 장관은 티베트 중앙정부는 연합의 성명을 환영하고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티베트 인권 억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올해 티베트 공연예술연구소의 연례 여름축제 및 문화공연대회 얄키에서 문바 하우스가 문화공연대회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두 하우스의 뛰어난 공연을 칭찬하였고 공연 예술 및 문화를 통한 티베트 옹호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년 넘게 문화 공연 보존에 공허한 두 직원에게 표창장과 졸업생의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티베트 공연 예술 연구소 설립 64주년을 기념하여 연례 여름 축제 및 문화경연대회 얄기는 8월 1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대통령과 함께 아지트 네헤르와 인도 티베트 우종협회의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망명 티베트 의회는
5일간의 전략회의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델리에서 개최되어 의장 겐포 순남 댐필, 부의장 돌마 체링 대캉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 마지막 날에 6가지의 전략 목표를 담긴 망명 티베트 의회의 전략 계획 2023년에서 2026년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티베트 의원들은 인도 하원 의원 슈리 라젠드라 아가르왈과 상원 의원 아미 야즈닉과 상호작용을 하는 섹션을 가졌습니다. 인도 독립의 77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티베트 중앙정부는 행사를 차렸습니다. 대통령 벤파 체링의 주도하에 중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부의장 돌마 체링 대캉과 체링 양젠 의원은 다람살라 지역 정부 종사에 진행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주 티베트 사무소 대표 갈마 생기와 비서 라왕 결부는 8월 16일 저녁에 인도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했습니다. 런던 티베트 사무소 대표 소남 프라시는 지난 1월에 방문에 이어 티베트 응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9일까지 발트 국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에스토니아 방문은 세토 왕국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세트 하우스 커뮤니티 센터는 티베트 국기를 개양하였습니다. 대표 프라시는 에스토니아의 리키 쿠커 대통령에게 달라이라마에부터 받은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소남 대표는 티베트의 현재 상황과 중국 정치적 시도, 특히 티베트 문화와 종체성을 고의로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4일 동안의 방문에서 대표 브라시는 세토 왕국의 지도자들과 의회 멤버들, 종교 지도자들, 의회 의원들, 티베트 지지자들, 에스토니아 정부 관리 및 유럽 의회 의원과 만나 티베트의 과거 역사와 현재 상황을 알리고 자유운동을 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남 프라시 대표는 최근 종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티베트 의회 우호 그룹을 만나기 위해 주로 라트비아를 방문하였으며 의회 그룹의 현재 의장인 기르츠 라펜스 의원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티베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하였고 정부 관계자 및 현지 티베트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호주 티베트 사무소 대표 갈마 생기는 8월 12일 캔버라 국립 영화 및 사운드 아카데미에서 열린 제6회 대만 영화제 개막 상영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 중에 갈마 생기 대표는 호주 대만 대사로 새로 임명된 H.E.
더글러스 슈와 만나 호주 대만 경제 문화사무소 대사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갈마 생게 대표와 함께 티베트 사무소의 중국 연락 담당관 다와 상무가 통행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